시장이 제24회 전국 허수아비 아동미술제 전시장입니다. 11월 5일날 시상식을 마치고 친구들한테 다 공개가 됐었고 이거를 이제 전자북으로 만들어서 또 편안하게 그림의 입상자 그림들을 일일이 대상서부터 입선까지 초등부, 대상, 최우상, 금상, 은상, 입선, 그 다음에 초등부도 대상, 금상, 은상, 동상, 입선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북으로 만드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시상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동미술은 어린이의 그 동심의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른들의 손길이 같다든가 선생님의 손길이 같다든가 엄마의 잔소리가 들어가서 그림을 그렸거나 그러면 선정되는 과정에서 저 하위상으로 탈락이 됩니다. 여기 그림을 나중에 일일이 전자북에서 보시다가 눌러서 클릭하면 더 크게도 보이거든요. 그러면 아, 이 그림이 왜 뽑혔는지를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다음 내년에 또 공모할 때, 응모할 때 참고하시라고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. 여기에 있는 작품은 초등부. 저 왼쪽에 있는 게 다 대상인데 이제 학년이 다르죠. 1학년, 요건 4학년, 요건 1학년. 그런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 우리 아동미술은 문제가 발생합니다.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치원 때는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그 동기유발을 충분히 시켜서 그림을 그리니까 자유분방하게 그림이 그려져요.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서부터는 우리 교대를 나오신 선생님들이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성장 발달에 따라 맞는 건지, 즉 1학년은 1학년 대로, 2학년, 3학년, 4학년, 5학년, 6학년까지 그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도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림을 보면 수준이 원래 많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. 특히 고학년 같은 경우에 더 그렇고요. 이런 것들이 심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그림에 대한 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